그냥 그냥 이제 바치기만 하니까 이제 애도 남편도 당연한 줄만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느 때쯤 이제 그게 딱 불만으로 이제 느껴지더라고. 어머 이거 뭐지? 너도 좀 먹어봐 이런 말을 한마디 해줬으면 제가 마음이 편할 텐데. 우리 신랑 이거 보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은정 텔레비전의 은정입니다. 오늘도 우리 또 저예나 언니와 함께 나왔습니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예나입니다. 네, 오늘도 너무 예쁘시네요. 아, 그래요? 네. 아, 감사해요. 아니, 제가 유튜브 3년 지금 됐거든요. 네. 근데 방송하면서 이렇게 혼나본 적이 없어요. 아, 혼났다고요? 네. 어떤 구독자분이 네. 좋게 말할 때 빨리빨리 저예나 방송을. 어떡해. 제가 너무 막 영광이네요. 세상에. 그리고 너무 또 사랑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오늘도 그 사랑에 힘입어서 제가 혼나기 전에 방송을 올리려고 지금 찍으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진짜 우리 예나 언니 사랑해주시고 또 저희 TV를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나 언니랑 방송할 게 진짜 많아요. 느낀 게 진짜 대박이더라고요. 오늘은 네. 한국에 그 계란을 보고 또 놀랬다면서요. 세상에. 그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예, 계란도 계란이고 이제 북한에선 달갈이라고 하잖아요. 예, 다갈. 예, 다갈이라고 예, 하거든요. 예. 근데 그 다갈을 북한에서는 평상시 이제 주민들이 이제 일상으로 먹을 수 없다라는 그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먹을 수가 없잖아요. 조금 생활이 있고 수준 있는 집에서는 조금 일상 먹을 수 있었지만은 맞아요. 제가 19년에 왔는데 그때도 거의 솔직히 일상으로 못 먹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저희 친구들이 이제 그 이제 밀수랑 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중국을 많이 접하는 친구가 중국에서는 달걀 반찬을 이제 아침에 먹고 그 저녁에 묵은 거는 안 먹는다고. 그거는 이제 뚝물통에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라 북한은 뚝물이라고 하잖아요. 뚝물통에 다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아이 뭔 거짓말을 협작친다고 사기친다고 했거든요. 우리 사기라 하잖아요. 사기치지 마. 어디 그래. 그거 왜 버린단 말이야. 그냥 먹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때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아니 한국에 딱 왔는데 계란이 너무 싼 거야. 계란이 제일 싸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먹을 수 있는 게 맨날 애들이랑 밥 저도 지금도 계란 튀어서 이제 애기들 밥 비벼도 먹이고 하는데 너무 이제 계란이 많아가지고 진짜 그때 걔가 말하던 소리가 지금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이러니까 이게 맞겠다. 그러니까 중국도 엄청 잘 먹고 살잖아요. 네, 그 중국이 잘 먹잖아요. 기름지게 먹는 게 되게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그냥 기름지게 안 먹잖아요. 건강을 생각해서. 그러니까 건강에 편리하게 이제 식습성을 따져가면서 드시고 영양 습성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중국에는 되게 기름지게 막 먹잖아요. 맞아. 근데 북한이 기름을 막 이렇게 쏟아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북한도 역시 지금 중국식 습생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중국식 생활.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먹는 것 기름도 좀 듬뿍하게 그렇게 좀 느끼하게 먹는. 타임이거든요. 그렇게 먹어야 잘 산다. 그리고 건강에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기름을 많이 먹으면 잘 먹어서 기름져가지고 뭐 이렇게 말하잖아. 솔직히 몸에 나쁜 걸 모르고. 솔직히 북한 열악한 상황에서 이제 뭘 이제 따져가면 먹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딱 치는 대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언제 영양 섭생을 다 생각을 해? 못하지. 그리고 다갈 너무 정겹다. 다갈. 네, 다갈을 우린 다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진짜 이게 달갈이 흔하고. 달갈 이제 후라이드 여기 후라이드라 하잖아요. 그 달갈 지짐 뭐 이렇게 달갈 지짐 달갈 지짐 지제 놨는데 그때 따끈할 때는 진짜 맛있어. 진짜 식구 보니까 맛이 없어지더라고. 맛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중국 사람들이 이제 묵은 달갈 지짐은 안 먹는다라는 게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되더라고. 참 이제 너무 행복하고 진짜 감사한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뭐가 다 많은 나라니까 이제 이게 그때 그 말이 거짓말은 아니었구나.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우리 친구한테 사기 깐다고 이제 협작을 하고 있다고 얘기한 제가 조금 생각이 지금 막 그렇게 들더라고요. 그치 그때 그 상황이 뭐 맞겠어 믿기가 힘들죠. 힘들죠. 어렵죠.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그 그러니까 북한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제
영양소를 따져가면서 먹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닥치는 대로 먹고 살자고 먹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먹자고 산다, 살자고 산다. 그래서 물론 그 말은 다 같다고도 하지만은 그래도 어차피 내가 오늘 한 대를 또 떼어서 다음 날을 살자고 이제 먹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러면 다갈은 다갈을 며칠에 한 번씩 먹었어요, 북한에 있을 때. 그러니까 조금 이제 내가 이제 뭐 신랑이랑 남편이랑 아이한테 조금 영양식으로 영양가 있는 음식을 챙겨줘야 되겠다 생각하면은 그 다갈을 사서 그 튀겨서 아침에 이제 공복에 공복에 이제 튀겨서 먹이거든요. 그게 이제 영양식으로 조금 이제 영양 보충을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은 제일 편하게 이제 다갈을 튀겨서 그거를 아침마다 이렇게 뭐 먹이는데. 아유, 저는 그때 남편이랑 아이한테만 먹이다 보니까 저는 먹어보지도 못했어요, 사실. 그냥 늘 하면서 그냥 이거 남편이랑 아이한테는 남편 공대는 해야 되고. 어머, 진짜 저번 여성에 저는 나 북한은 다 그렇잖아요, 솔직히. 여자들이 그냥 남편 공대 잘해주면 그것도 또 한 여자의 장점이라고도 하잖아요. 맞아요. 아직도 조선시대 그게 좀 있어가지고. 그러고 막 그런 게 있다? 그 아내가 남편을 잘 공대해야 밖에 나가서 신랑이 이게 기가 살아가지고 그쵸. 일 잘한다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남편이 이제 잘 이제 아내들이 와이프들이 잘 가까워준 남자는 밖에 나가면 빛이 나고 그래도 이제 그 남편이 빛이 남으로써 이제 그 와이프의 칭찬도 오잖아요. 그렇죠. 저 집은 와이프가 되게 깔끔해가지고 남편 공대 잘하고 남편을 잘 내세워준다. 네. 뭐 아직 조선시대 그게 이제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뭐 남편을 공대 뭐 한다 치고 달걀을 아침마다 이제 튀겨 먹이느라고 하는데 저까지 먹을 형편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랑 못 먹었어요.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 튀기면서 내 튀기면서 먹고는 싶지만 나는 이거 못 먹는다라는 그게 있어가지고 먹지는 않고 그냥 애기랑 울라 그러네. 아니 울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고 그때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숙명인 줄 알았어. 근데 뭐 글쎄 물론 뭐 챙기 뭐 누구라도 이제 남편이 아니라도 부모라든 누구든 챙기는 게 나쁘진 않죠. 네. 나쁘진 않는데 그만큼 저는 그걸 안 먹어도 또 살 수 있었고 그건 그래서요. 괜찮은데. 아 진짜 나중에 근데 조금 이제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들기는. 그러니까 왜 들냐면 이제 튀김에서 나름 먹고는 싶지만 냄새만 맡고 나는 먹지를 못했잖아. 그리고 그냥 대접을 했는데 아이는 또 내가 이제 한쪽 먹으면 아이한테 또 차질 없이 자랄 것 같아서 세상에. 아이한테 먹이고 또 이제 남편만 먹이려고 하면 애가 또 이제 마음이 걸려가지고 둘을 먹이고 나면 또 다음에 이제 내까지 먹고 나면 또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때 그냥 이제 바치기만 하니까 이제 애도 남편도 당연한 줄만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느 때쯤 이제 그게 딱 불만으로 이제 느껴지더라고. 그렇죠. 어머 이거 뭐지? 너도 좀 먹어봐. 이런 말을 한마디 해줬으면 제가 마음이 편할 텐데. 우리 신랑 이거 보면 아니야? 아, 너 그때 그랬구나. 이거 볼 수 있어 지금 제가. 그래서 아 그때는 참 그게 야속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맨날 바치고 공대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래 나도 좀 챙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버릇이 안 되겠다 싶어서 막 이제 세계를 튀어가지고 나도 먹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먹어 너도 그때 샀으면 신랑이 그래 너도 먹어. 그러니까 그냥 받기만 하니까 그래 너는 뭐 좋아 안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서운해. 그러니까 너도 먹어 너도 이렇게 먹어 해야 되는데 아 나는 안 먹어도 돼 이렇게 맨날 하니까 그래 너는 계란을 안 먹는 여자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실제 그게 돈이 없지. 맞아. 생활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지. 남편도 아한테도 이제 영양식을 좀 챙겨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정말 조선 여성의 어머니 전형입니다. 아니 저뿐만 아니라 이제 그 북한에서 살던 이제 세대 전 세대도 후세대도 지금도 이제 조선 시대 그게 조금 있다라는 많이 있죠. 예 사실이거든요. 그래서요. 그래서 저도 먹었어요? 그때는 막 먹었어요. 근데 제가 먹어도 뭐 많이 먹었겠어요? 제가 한번 먹음으로써 아이한테 차려질 몫이 또 이제 다음날에 줄 수가 없는 그 엄마 심정이 있다 보니까 세상에. 안 되겠다라고요. 그래서 또 저는 또 못 먹었어요. 그렇게 살아오던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딱 와서 계란도 마음대로 이제 먹고 튀겨주고 이제 이제 참 얼마나 행복하고 다 같이 먹을 수 있고
이제 외식을 한번 해도 다 같이 맛있는 거 다 같이 먹을 수 있다라는 맞아요. 이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것 같아요. 진짜 저는 한국에 와서 계란 사러 갔는데 이게 막 판대기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40알, 30알씩 북한은 10알 볏집에다 싸가지고 그러니까 볏집이 아니고 이제 매대라고 하잖아요. 여기 편의점 같은 데를 매대라고 하잖아요. 그 매대 같은 데 가면은 그냥 봉지에다 10알씩 그냥 내가 많이 사야 10알이에요. 보통 어떤 집들은 제사할 때 그 계란 살 수 있는 돈도 없어서 한 알씩 사거든요. 그 나는 세 알은 쌌어요. 짝수로 놔야 되니까 세 알을 사서 이제 조상님들한테 이제 상 차림할 때 세 알을 사서 넣기는 했거든요. 근데 어떤 집들은 하나를 겨우 사요. 그러니까 계란도 그렇게 부속 계란이 일상시 주민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생활 그런 식재료가 아니라는 거죠. 야, 그 진짜 고급 식재료가 아요. 살찐다고 또 노란장을 안 먹는다. 아, 그래요? 어떡하면 좋아 이거. 저희는 노란장이 영양도 뭐 성분이 많다고 그것만 이제 챙겨 가지고 애들 먹이려고 하고. 그쵸? 네, 이제 엄마 입에 들어갈세라 애 입에 넣어주려고 하고. 세상에, 이게 여러분 계란 하나를만 넣고 이 남과 북의 차이를 봐도 엄청나요. 그쵸. 양계장이 많아가지고 계란이 있잖아요. 그냥 생산돼 나오고. 와, 저 북한에 있을 때 저도 계란 얘기 좀 할까요? 그래요? 우리 집에 기억나는 게 있어요? 나 양강도 대용단에 살 때 우리도 이제 계란을 이제 받아갖고 팔았거든요. 외할머니가 그 알 낳는 닭을 한 몇 마리 키웠어요. 근데 아침에 딱 새벽에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내가 요 손가락에 침을 딱 묻혀가지고 아 귀여워 이놈 새끼를 하고 닭을 딱 잡고 밑구멍을 뻑 찔러. 나 어떡해. 막 그 짠짠하게 들어가면서 딱딱해. 여기 오늘 다가리 지금 오늘 다가를 낳겠구나. 얼마나 먹고 싶었어. 우리 외할머니 앉아 딱 지켜. 있어? 있어? 근데 어떨 때 막 속이고 싶은 거야. 없다고 하고 이제 나오면 그 생거라도 막 먹고 싶은 거예요. 생거 덤채 먹잖아. 생거 먹으면 노래하기 전에 이게 막 목소리가 잘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쵸. 북한에선 그렇지. 노래하기 전에 계란 하나 딱 까먹고. 근데 이놈의 닭 새끼들이 다가를 낳고는 운다? 바로 낳았다고. 그래서 그 닭장 안에 쫙 가보면 이렇게 막 하얀 알들이 막 탁탁탁 나 있는데 막 심장이 떠. 그때 막 달려가 가가지고 그릇에다 그거 깨지면 큰일 나잖아. 막 쫓겨나지. 그래서 이렇게 살살 담으면 우리 외할머니 그렇게 감독을 해서 딱 창문에 나와갖고 그 창고 문에 열고 지켜. 잘 담아, 잘 담아. 아, 어떡해. 그 인상 표현이 너무 실감이 난다. 내가 지금 봤을 때도. 나는 있잖아, 막 일부러라도 막 깨뜨리고 싶은 그러니까, 거야. 먹고 싶어가지고. 안 그러면 못 먹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를 막 요만한 그 단지 독에다 넣어놨다가 오는 사람마다 팔고는 그 할머니가 돈을 세는 거야. 너무 좋아갖고. 너무 서운한 게 뭐냐면 다갈이 없어질까봐 할머니 계속 집에서 집을 지키시니까 3시간에 한 번씩 그 문 열고 다갈 세는 거야. 우리 운정이가 훔쳐먹어서 안 돼요.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 너무 서운했어요 진짜. 근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다갈을 집어 까지랐나. 그러니까. 얼굴에 바르지랐나. 관심도 없어 다갈은. 진짜 관심도 없어. 그러니까 세상에. 다갈 이제 반찬 같은 거는 진짜 관심도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진짜 한국에 와서 다갈 이제는 먹기 싫어서 안 먹겠네.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그나마 제일 지금 흔하게 이제 먹고 있는 게 달갈이라서 지금도 달갈을 이제 흔하게 먹을 수 있다라는 게 참 감사하고 행복하지. 행복해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그 영양식으로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여서 내 아들이 튼튼하게 남편이 나가서 일을 할 때 조금이나마 힘들지 않게 하려고 그 최대를 생각해보는 그것이 그때 영양가 있는 그 음식이 달갈이었는데 그 북한에서 나는 우리 큰애기 키울 때는 지금 우리 둘째는 이제 한국에서 남한에서 키우다 보니까 참 이제 감사하고 지금 나 진짜 우리 둘째 키우면서 되게 감사하고 애가 잘 먹어 죽이는 것도 이제 고맙고 한데 더 중요한 거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 너무 잘 먹고 하니까 둘째는 잘 먹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영양 공급이 애 때부터 이제 이유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뭐든 이제 채소랑 뭐 당근이랑 예. 골고루 다 이제 매개버릇 하다 보니까 예. 애가 다 거부 없이 그래도 먹어주는 거예요. 근데 큰 애기는 거기서 당근, 채소 이런 것 하나도 모르고 어릴 때 그냥 기름에다가 설탕에다 소금 넣어서 비벼 먹이지 않으면 예. 이제 이따금 뭐 이면수 같은 거 기껏 먹어 이면수잖아 해물. 그렇지. 그거 물에마다 먹이고 그거 그거 충분했지. 아이고. 진짜 잘 먹인 거지 그것도. 예. 근데 여기 와서 우리 둘째는 너무 잘 먹어져가지고 제가 때로는 그래요. 걔를 보면서 아니 나는 너를 얘를 북한에서 키웠어. 나 큰일 날 뻔했어. 그러는 거야. 너무 잘 먹어서. 뭐 이렇게 다 잘 먹고 가지가지 잘 먹는 애를 내가 가지가지 챙겨줄 수 없잖아요. 맞아요. 얘를 내가 북한에서 나와서 키웠다면 어쩔까. 이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얘를 이제 뭐 먹이면 애가 잘 받아 먹잖아요. 그때 내가 식재료랑 이제 애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랑하고 얘기한다니까. 아니 나는 자기야 얘를 나 북한에서 낳았으면 이렇게 튼튼하게 이게 골고루 먹이면서 감당이 안 될 것 같다고. 세상에. 했었어요. 그래서 아기가 우량종이라 20kg래요. 두 살 난 아기가. 너무 여긴 다이어트 시켜야 된다고 할 거야.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고 그렇죠. 예. 가난은 임금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북한은 정말 뭐 수령이 그 지도자가 나서서 다 해줄 것처럼 하지만 계란 하나를 먹어도 아마 수령님 감사합니다 먹는 나라가 저 북한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계란도 내 마음대로 먹고 집어 깔 수도 있고 예. 아니 얼마나 이게 진짜 사람답게 살고 좋은 나라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대한민국이 열심히 일을 해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런 생활 수준까지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러게요. 이렇게 삶의 터전을 부유하게 만들어놓은 땅에 와서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숟가락을 들어서 밥을 먹고 살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어쩌면 이제 예. 은수저 금수저가 따로 없는 것 같아. 맞아요. 내가 봤을 땐 그래요. 그렇죠. 예. 저희가 솔직히 뭐 삽 한 삽 뜬 거 없고 나무 한 그루 심어 놓은 거 없는 상황에서 참 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 다시 한번 진짜로 감사드리고요. 저도 오늘은 계란을 좀 삶아서 먹어봐야겠습니다. 맛있어요. 안 먹은 지 꽤 됐거든요. 예, 시청자 여러분 또 건강 잘 챙기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